수학의 기쁨도 잠시. 이게 나이 드는 걸까요? 거의 정말 쉼이 없어요. 하루도. 그리고 정말 24시간이 거의 48시간 같은 24시간이라서 피로가 계속 누적돼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관리하셔야 되는 시기가 슬슬 오신 거 아닌가요? 옆에를 봐도 다 아프다 소리만 하고 나도 그런 것 같고 몸이 또 예전 같지도 않고 뭐 이런 생각들은 하고 있는데 딱히 지금 뭐 어딘가 문제가 이렇게 발생은 하지 않았으니 뭐 그냥 계속 미루는 거죠. 나이 드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아내와 달리 힘쓰는 일을 담당하는 남편 성읍 씨는 씩씩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작업인 상차까지 깔끔하게 마칩니다. 별로 힘든 건 없어요. 그 아무리 육체적으로 힘들다고 하지만은 운동량에 비해서는 제가 하고 있는 저는 헬스를 하기 때문에 운동량에 비해서는 사실 약해요. 그래서 이런 게 다 극복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그 일을 즐기지 그걸 힘들다고 자꾸 해버리면 일을 못해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찾은 곳은 근처 사우나 헬스센터. 부부의 단골센터인데 순금 씨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이랍니다. 밖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같이 추울 때는 몸이 이렇게 움츠러지기도 하고 또 일을 계속 하니까 피곤해서 피곤을 좀 피곤을 푸는 목적이죠. 그런데 사우나로 향하는 건 순금 씨 혼자입니다. 그 시간 남편 성읍 씨는 몸 만들기에 돌입했습니다. 성읍 씨의 건강관리법이자 건강을 자신하는 이유죠. 일주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은 꼭 운동을 해요. 1시간씩. 네. 언제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한 20년 됐죠. 이야. 60대 몸매 같지 않게 탄탄합니다. 그래서일까요? 건강에 관한 한 자신만만합니다.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항상 힘이 있으니까 자신이 있어요. 정말 자신해도 되는 걸까요? 건강검진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과 함께 이번에는 특별한 검사도 함께 진행해보기로 했습니다. 병원에서 하는 첫 번째 타겟은 질병을 찾아서 빨리 치료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질병이 있는지 없는지 분석하는 검사가 기본적으로 했었고요. 두 번째 검사 분야가 이제 질병을 예방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검사가 이루어져 있죠. 예를 들면은 이제 가장 큰 타겟이 면역 상태를 분석할 수 있는 검사예요. 면역 검사를 위해서는 활성산소도와 NK세포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검사 결과, 자신만만했던 성읍 씨는 질병을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감마GT에 적신호가 켜졌고, 특히 면역검사에서 체내 활성산소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아내 순금 씨 역시 기본 검사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활성산소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섰습니다. 그렇다면 활성산소란 무엇일까요? 모든 질병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이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언뜻 들으면 뭔가 뭐 활력을 띠고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은 사실은 해로운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밥도 먹고 또 중요한 거 숨을 쉬죠.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산소를 쓰다 보면 필연적으로 생겨나는 부산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활성산소는 인체의 배기가스입니다. 세포의 핵 안에서 세포 호흡을 담당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하죠. 활성산소는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이지만 너무 많으면 문제를 일으킵니다. 과잉 생성된 활성산소는 세포당 하루에 만 건의 손상을 일으킨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활성산소는 DNA를 공격하고 단백질이나 지질과 반응하면서 체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히게 됩니다. 그래서 기능을 손상시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기능이 손상된 세포들을 노화세포라고 하는데요. 이 노화세포들이 노화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영향은 아주 다양하게 미칠 수 있는데 염증성 질환뿐 아니라 이제 뭐 간이라든가 심장이라든가 뇌라든가 혈관이라든가 이런 장기와 말초 조직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